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추가 해외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젯밤 백악관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By the end of June, 6월 말까지 미국은 at least 20 million, 최소한 2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향후 6주 동안 18 million doses, 약 8천만 회 분량을 해외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전에 약속했던 6천만 도즈에다가 어제 발표한 2천만 도즈까지 합해서 총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해외로 보내겠다라는 뜻인 건데요. 가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받을 수 있을까일 것 같습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뭐, 때마침 또 한미정상회담 그렇죠. 이 근처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려. 네. 네. 굉장히 좋은, 뭐, 진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백신의 무기고다. 뭐 이런 정도로 네. 하는데 또 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백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은 없다. 세계 방역에 지금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요 이거 굉장히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다음 지정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냐면 코드에 들어오십시오. 그거는 중국 대중국 압박을 위한 안보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요번 이 백신을 통해서 백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면 아무런 뭐 중국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백신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8천 회분인데 8천 회분 중에 6천 회분은 6천만 분 회는 인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에 지금 급히 내려주는데 지금 이제 나눠줄 거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다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지금 5월, 6월 우리 지금 보릿고개거든요. 이 네. 백신에 관해서는 요것만 좀 잘 전해주면 특히 이제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나올 얘기가 백신 수합. 그렇죠. 지금 뭐 상반기에 먼저 쓰고 하반기에는 다시 갚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특히 뭐 국민 방역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과로서의 굉장히 빛나는 그런 업적들도 남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만나서 정말 어느 정도의 이 백신 수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걸 잘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한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마이클 버리가 지난 월요일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보면요. 이 사이온 자산운용,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이온이 bearish put options, 즉 약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80만 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electric car company, 즉 테슬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테슬라의 80만 주에 대해 약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준일은 3월 31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를 태그해서 불러내면서 Yes, I'm short at Tesla. 그래, 나는 테슬라에 쇼트를 취하고 있어. Seriously, 진지 하게 조언을 하건대 당신은 at the current ridiculous price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조롱 섞인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의 이 같은 이 공시 그리고 트위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고문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목요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 테슬라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계속 올리면서 물론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네.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 테슬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지겹다. 아, 일론 머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테슬라도 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테슬라 많이 파셨어요. 네. 그렇고 이제 서학개미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보는 아, 움직임인데요. 사실 뭐 이 마이클 버리가 작년도 12월 2일 날 공표합니다. 숏포지션 갔다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 가격은 90% 하락하더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절대 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마이크 버리의 포지션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투자자에게 암묵적인 세금이다. 근데 피할 수 없다. 주식 시장이 지금 칼끝에서 춤추고 있다. 뭐 등등을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면서 버리가 얘기한 게 조심해야 될 종목 테슬라, 비트코인, 네. 그리고 로빈훗 이렇게 세 가지를 당시에 꼽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현재 이 전체 시장은 1970년도 미국, 그다음 1920년도 독일이 겪었던 인플레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나에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과 경기 재개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온다. 거기에 지금 뭐 한 표 찍고 있는 게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작년에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이 테슬라를 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클 버리 이야기나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추이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리지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고문님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쉬시고 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네.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그런가요? 투자 계획.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계획이 나오면은 바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어차피 계획이 회담 이후에 그렇죠. 가기 때문에 확인하고 네,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삼성과 관련된 투자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